안녕하세요, 사장님들 캡사이신 채널입니다. 역사에는 성군과 암군이 있습니다. 어질고 덕이 뛰어난 나라를 태평성대로 이끈 성군이 있는가 하면 사리에 어둡고 모자란 식견으로 나라를 도탄에 빠뜨리는 암군들이 있습니다. 그중 암군으로 불리는 대표적인 임금들이 있죠. 양대 호란을 일으킨 인조나 갑자사화 이후에 연산군이 그렇죠. 하지만 실제 업적에 비해 그의 악행이 거의 알려지지 않고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혀진 왕이 있습니다. 바로 조선의 23대 왕인 순조입니다. 순조는 우리에게 드라마 이산으로 익숙한 정조의 둘째 아들입니다. 순조는 아버지인 정조가 갑작스럽게 죽는 바람에 11살의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릅니다. 즉위 당시 순조의 왕권을 조선 역사상 가장 강력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는데요. 아버지인 정조가 거의 절대 왕권에 가까운 권력구조를 만들어 놓았기 때문이죠. 순조의 나이가 어렸지만 신하들이 그를 무시하거나 얕잡아 볼 수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14살 어린 나이에 국정을 돌보기 시작한 순조는 매우 우욕적으로 붕당정치 숙청에 힘을 쓰는 듯 열심히 국사를 돌보곤 했습니다. 하지만 1811년 홍경래 난이 일어납니다. 순조는 이 일에 큰 충격을 받아 이후 거의 모든 국정을 놓아버립니다. 홍경래의 난이 거대한 농민 봉기이긴 했지만 난이 제압되었기 때문에 그 뒤 국정을 잘 살펴 민정을 살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유약했던 순조는 모든 일을 놓고 아프다는 핑계로 대부분의 국사를 비변사라는 국사기관에 맡겨버립니다. 임금이 게으르면 그 아래 늑대들이 날뛰는 법입니다. 그게 바로 김조순이었습니다. 그는 순조의 아내였던 순원 왕후의 장인으로 그 유명한 안동 김씨였습니다. 조선 후기부터 말기까지 조선 팔도를 좌지우지한 안동 김씨의 세도 정치의 시작이 바로 김조순이라는 인물입니다. 김조순은 순조 때 권력을 잡아 헌종, 철종 3대에 걸쳐 왕후를 배출해내는 핵심 세력으로 떠올랐고 막강한 권력 탓에 원래 중앙에 있던 권력 가문들은 다 물러나게 됩니다. 김조순에게 뇌물을 주고 권력을 잡은 탐관 오리들이 날뛰게 되었고 탕평 정치가 아닌 김조순 일가의 일당 썩은 정치만 남아버린 셈이죠. 하지만 이러한 순조도 나름 업적이 있었는데요. 바로 궁중무용입니다. 순조 때는 궁중무용의 황금기로 불립니다. 궁중무용을 워낙 좋아한 순조는 19개 이상의 궁중무용을 창작하도록 시킵니다. 이때 만들어진 대표적인 무용이 바로 춘행전이라는 동무인데요. 순조가 아침에 일어나서 꽃나무에 앉아있는 꾀꼬리를 보고 감명을 받아 만든 무용입니다. 머리에 꽃나무 가지를 달고 꾀꼬리처럼 노란 옷을 입고 두 팔을 벌려 날개짓을 하는 무용입니다. 궁중 무용에는 관심이 많아 직접 무용을 만들라고 지시하고 마치 무용 감독, 무용 연출가 같은 면모를 보여주었는데요. 정치에 있어서는 아주 꽝인 무능한 왕이었죠. 나라의 가장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 자신의 취미생활만 중요시하고 정작 본 업무에는 태업을 하는 순조의 모습은 군주의 책임감과 자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합니다. 영상이 괜찮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꾹 눌러주세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사장님들 캡사이신 채널이었습니다.